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여기는 과천입니다. 오늘 과천 부동산 시장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과천에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거닐고 있는 곳은 과천 중앙공원입니다. 왼쪽에는 푸르지오 섬이 아파트가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과천주공 5단지가 있네요. 아, 이 중앙공원도 너무 좋습니다. 산책길도 너무 아름답고요. 옆에 시냇물도 흐르고, 과천은 중앙공원이 다가 아닙니다. 동쪽에는 청계산이 있고요. 서쪽에는 관악산이 있습니다. 동물원도 있고요, 서울랜드도 있고, 경마장도 있고,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 미술관여 동물원 찍었던 곳이 바로 과천이죠. 아, 경마장 있다니까 여기 말 동상도 있네요. 아, 말의 고장 과천입니다. 와, 과천의 푸르름, 도심 속의 숲속. 오늘 과천 임장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중앙공원에서 과천 자이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와, 길이 너무 좋지 않나요? 이게 무슨 등산길 같잖아요. 이게 바로 청계산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등산객들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왼쪽에는 과천주공 5단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과천주공 4단지도 보입니다. 아, 길 너무 좋다. 진짜 등산하고 싶습니다. 과천자이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와,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과천자이 사전점검할 때 영상 찍으러 왔었거든요. 제가 여러 아파트들 사전점검할 때 많은 영상을 찍었는데 과천자이가 저는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조경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완전 퍼펙트한 조경을 자랑합니다. 과천자이는 과천주공 6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고요. 27개동 2099세대 엄청난 대단지 아파트고, 2021년 11월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용적률은 221%입니다. 앞에 커뮤니티 센터도 보이네요. 자이는 커뮤니티 센터를 클럽 자이안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아우, 내부에 들어가면 커뮤니티 시설들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아파트 굉장히 좋죠? 이야, 조경 한번 보세요. 석가상과 잔디 광장과 멋진 나무들, 완전 판타스틱합니다. 와, 갤러리도 이렇게 멋지게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조경은 탑 최고탑입니다. 최고탑이고요. 자,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7층이 20억 5천만 원 최고가 거래가 됐었고요. 2023년 1월 4층이 15억 7천만 원 거래가 돼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4% 정도 하락을 했는데, 7층과 4층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요 매물 한번 보죠. 2023년 1월에 8층이 16억 1500만 원 거래가 됐습니다. 7층, 8층 비슷하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22%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지금 매물은 17억, 18억 정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호가 20억짜리들도 있겠지만 주로 17억, 18억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자들은 16억대 금매물 가격 정도를 찾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고요. 간간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세 한번 보죠. 2022년 7월 11억 4천만 원 최고가 전세 거래가 됐었고요. 2023년 1월 8층이 7억 원에 거래가 돼서 마이너스 39%인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용 59, 25평 아파트가 7억 원에 나오고 있는데 전용 84가 7억 원에 나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특수거래거나 면적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0층이 9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21%네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도 마이너스 22% 하락을 했고요. 전세도 마이너스 21% 하락한 게 정상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전세가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멋지네요. 진짜 연못도 좋고요. 조경 오늘 완전 눈호강하고 있습니다. 과천자이 티하우스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야, 정말 럭셔리한데요. 너무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이 티하우스, 2층 티하우스에서 보이는 전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완전 일품인데요. 자, 조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전망이 너무 좋아서 오늘 마무리는 제 얼굴이 나오지 않고 이 전망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주공 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자이는 최고가 20억 5,500만 원 거래가 되었고요. 최저 가격은 16억 1,500만 원 거래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거래가 활발한 상황은 아니고요. 집주인들은 18억, 19억 정도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매수자들은 16억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간간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는 11억 4천만 원 최고가 거래가 됐었고요. 지금 8억, 9억 정도 전세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20%대 정도, 그 정도 하락을 해서
가격 방어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 쪽도 마이너스 20% 정도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들은 30%를 넘어서 40%, 50% 하락한 지역들도 많거든요. 과천은 아직은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다. 거래는 그렇게 잘 되는 상황이 아니다. 매도인 매수인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